2000에 상부인의 다이렉트 링크 버튼을 눌러서 오토쉐어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스마트폰에서 삼성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킵니다. NS2000과 스마트폰이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면 카메라 연결되었다는 메시지가 스마트폰에서 나오고 사진 전송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에서 NS2000에서 촬영을 하면 촬영된 이미지가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됩니다. 이때 파일 크기가 얼마나 크고 작냐에 따라서 전송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2메가는 굉장히 빠른 전송 속도를 보이고, 최대 해상도 20메가 이미지로 촬영할 때는 용량이 커지는 만큼 전송되는 속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이미지 촬영이 완료되면 오토쉐어를 종료합니다. 카메라에서 오토쉐어를 종료시키면 스마트폰에서 연결이 해지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